안 돼. 야, 고만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짠순이인데. 우리 엄마 똥 싸고 휴지 한 칸 맸어. 그래서 맨날 손에 똥 묻혀. 더러워. 리아야, 그 정도는 아니다. 아휴, 엄마가 선풍기 사올 테니까 절대, 절대, 절대 에어컨 틀지 마, 알겠어? 나... 야, 갔냐? 어, 갔어. 들자, 들자, 들자. 좋아, 좋아, 좋아. 어? 이러니? 뭐야? 에어컨이 왜 이럼? 와, 엄마가 우리 틀지 말라고 함정을 설치하신 것 같아. 와, 에어컨은 못 틀겠다. 아휴, 더워라. 어? 오, 시원해. 어디서 바람이 불지? 어머, 잘 만드는 선풍기가 왜 여기 있지? 그런데 전원도 없는데 왜 작동이 되고 있지? 아, 무선 충전식 선풍기구나. 아싸, 돈 벌었다. 이렇게 멀쩡한 선풍기를 누가 버렸어? 짜잔! 얘들아, 엄마가 선풍기 구해왔다. 엄마, 이거 주워왔죠? 누가 봐도 옛날 선풍기 같아요. 그게 어? 뭐가 중요해? 잘 만들면 되지. 아니, 그리고 엄마, 지금은 거실에서 선풍기 같이 쓰면 되는데 밤엔 절대 더워서 못 자겠어요. 오빠 방에 한 대, 제 방에 한 대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오빠랑 같이 자면 되지. 에? 그래도 선풍기 있으니까 살 것 같다. 그러게, 에어컨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에어컨보다 내가 더 시원. 에? 뭘? 선풍기가 뭐 말을 했어 방금. 와, 정말? 나도 말 걸어볼게. 선풍기야, 우리 동생이 조금 이상해. 네가 이해 좀 바랄게. 뭐라고? 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멧돼지라고? 오케이, 오케이. 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게. 아, 그래도 선풍기 있으니까 시원한데. 아우, 잠이 솔솔하네. 그러게. 아, 근데 오빠, 아침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잘못 들은 거겠지? 자네. 나도 자야겠다. 선풍기 꺼야겠다. 추워. 그럼 제가...
아이, 놀리네. 여기서 뭐해? 오빠, 선풍기. 선풍기? 선풍기가 왜 여기 있지? 야! 너 혼자 선풍기 쓰려고 네 방에 갖고 온 건지? 아니야, 선풍기가 갑자기 얼굴이 생기더니 날 쫓아왔다고. 뭐? 진짜야. 멀쩡해 보이는데? 아, 진짜라고. 내가 좀 믿어봐. 저 선풍기 귀신이 들린 게 분명해. 그래? 무슨 소리지? 방금 오빠도 들었지? 당장 버려야 된다니까! 여기다가 버리자. 멀쩡한 선풍기 버렸다고 엄마가 화내시는 거 아닌가 몰라. 그렇지만 오빠도 들었잖아. 빨리 가자. 이제 집에 가자. 그런데 어디서 바람이 부네? 시원하다. 오빠, 바람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까 버린 선풍기가 우리 집 앞에 있어. 오, 이게 왜 여기 있지? 키시시시시시시. 나를 죽였어. 차갑게 만들어줄게. 여기 박수 있으면 너를 다 날려버릴 거야. 더워. 이제 못 버티겠다. 그냥 에어컨 틀어야지. 엄마! 선풍기가 쫓아와요! 어떡해요! 시원하게 만들어줄게! 엄마! 어? 아니, 너보다 시원한 건 에어컨이거든? 키시키시키시 그럴 리 없어. 선풍기 녀석 에어컨이 더 시원하다고 하니까 당황하는데요. 그렇게 너보다 시원한 건 에어컨이야. 에어컨은 전기세 많이 나가잖아. 키시키시키시 내가 더 시원해. 키시키시키시. 아우, 나 선풍기가 왜 이렇게 소음이 심해. 키시키시키시. 얘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이게 고장이 났나봐. 어휴, 주워오는 게 아니었는데. 엄마가 마트에서 새 걸로 다시 사올게. 오늘은 에어컨 틀자. 엄마, 근데 저건 선풍기가 아니라 귀신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선풍기인데. 가끔 고장나면 저렇게 소음을 내곤 한단다. 네? 사부 동생님, 교우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소리님, 고재미신님, 동해님, 일진지풍님, 대영님, 우후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지환님, 문채님, 고질라님, 기영준이님, 수정님, 승지수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여수지원님, 황건님, 전국여행자님, 다하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우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지윤님, 장태팬님, 지은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